walking, that's the exercise movement. That's it. Okay, so soft knees. Still do that thing with your foot. Yeah, same thing. We don't change our basic step. Bend and bend and bend and bend. 하와이에서 한국 예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할라함 무용 연구소. 20평 남짓한 이곳에선 매일같이 우리 한인 2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한 미국인이 있다. 그가 바로 파란 눈의 할머니 메리조 프레슬리 선생이다. 61세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삼박자 가락에 맞춰 무용을 지도하고 있는 그는 1년 전 그의 스승인 할람 여사를 잃고 그분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와이 땅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공헌을 했던 고 연재 베할라 선생이 타계한 지 만 1년. 스승은 가셨지만 그를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메리조는 스승을 잃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 듯 표정이 묵묵하기만 하다. 지난 9월 25일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메리조 선생은 한인 제자들이 차려준 환갑 차림상에 앉았다. 제자들로부터 큰절을 받은 초로의 반백머리 백인 스승은 스스로 한국 춤에 미쳤던 지난 32년을 회상하는 듯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미소를 잊지 않았다. 그는 분명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한국 무용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 스스로 반문하고 있었을 것이다. 비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메리죠. 할머니 선생에게 어서 빨리 생일 케이크를 자르라고 떼쓰는 어린 제자들. 제자들이 밤을 새워 선수 만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생일 카드를 받는 순간 그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스스로 사귈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겐 이들을 위한 새로운 안무가 더 큰 숙제로 남아있었다. 메리조 선생이 한국의 전통 무용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가 하와이로 이주한 지난 1961년부터다. 이듬해인 62년 하와이 대학교에 개설된 한국 전통 무용 강좌를 수강하면서 그는 당시 시간 강사였던 베할라 선생을 만나게 된다. 1963년에 제 연구소가 조금 힘있게 일어났을 적에 이 학생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순미국 여성이고 또 여기 가메하메하 스쿨이라고 토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스쿨. 거기에 피지컬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 한국말도 오래되니까 체육 선생으로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척 우리 거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저 옆을 떠나지 않고 한국 저기 조교도 두 사람이나 데리고 왔는데 이 학생만은 그냥 이때까지 지 자리를 물러준 만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재즈 음악광이었던 메리조 선생은 한국 무용에 깔려있는 강한 3박자 기본 리듬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동적인 춤 사위에 평화스러울 정도로 정적인 순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용 장르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What motivated me to study Korean dance is simply that it sounded interesting. The first summer I was in Hawaii in 1962, so I decided to sign up for it for a new experience. And that's why I started learning Korean dance.
along with Japanese dance, Filipino dance, and many other forms over the years.천재적 재능의 배우이자 무용가, 달인의 경지에 오른 창작 활동. 당시 무용 비평가들이 찬탄에 맞이하는 고 연재 배알라 선생의 예술적 가치는 오늘날 고인이 키웠던 제자들에 의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작년은 지난 93년 하와이대학교 케네디 극장에서 열렸던 이민 90주년 기념 공연 중에서 메리조 선생이 선보였던 학춤의 모습이다. 화면에서 보듯이 바로 메리조 선생의 탁월한 한국 전통 무용의 춤사위는 그가 고 배할라 선생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지역과 각 민족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한다. 그래서 메리조 선생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연상케 하는 평화스러운 춤사위와 한반도 역사와 혼이 담긴 듯한 강한 리듬을 그의 몸에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1963년 고 연재 배알라 선생이 하와이로 모셔온 한국 중요 무용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 김천웅 선생은 나이든 어설픈 백인 제자에게 광범위한 한국 무용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벌써 내리죠. 그 선생이 아마 60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30년 지내니까 30세의 젊은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처음 와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이거 뭐 종족이 여러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 일본, 미국도 또는 흑인, 오키나와, 뭐 사모아 뭐 등등해서 그런 각양각색의 참 그
무용 학생들이 배우는데 처음에 놀랐죠. 그러나 차차 그들이 비록 그렇게 외모는 그렇지만 그 참 배우는데 성의를 가지고 또 알려고 노력하고 특히 또 한국무용은 아마 그렇게 궁중무용 뭐 민속무용 또 기타 다른 무용이 이렇게 탈춤 등 모두 승무 뭐 해가지고 올려놓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처음이 아닌가 해서 그랬든지 하여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그때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한 메리조는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So I believe that was my first big recital. Basically, we learned a lot of court dances from him. He's had a long association then with the studio. His daughter came here in 1967 and was Mrs. Hum's assistant for a number of years. He came back in 74 to teach at University of Hawaii. And so we have that, you know, sort of continuous relationship, and he's here again now in 1995. My chango teacher when I was in Korea was Kim Byun-sup, and he was a very inspirational person, so that I was able to study with him for short periods of time during three short visits to Korea between 77 and 1985. I would say basically those are the three main influences, Mrs. Hum, Mr. Kim, and the two Mr. Kims, yes. 이같이 한국을 올바로 알아야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결심한 메리조 선생은 1972년부터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곤 했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해 국악원 연수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그녀는 언제나 한복을 올바로 입어야 춤 속에 담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Stretch to three. Scoop. Turn. Facing the back. Look at your left hand. And step. Turn. Then. 고 베알라 선생이 물려준 한라베함 무용연구소는 다민족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존재다. 현재 이 무용연구소에는 60여 명의 문화생들이 메리조 선생으로부터 우리의 가락과 춤을 배우고 있다. Step left. 한국 문화와 전통 무용의 맥을 잇기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는 메리조 선생은 매주 화요일 저녁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그녀의 몸동작에선 이미 한국미가 넘쳐흐른다. 지금 제가 이민 온 게 지금 20년째인데 그 20년 전만 해도 춤을 아무리 좋아해도 고조무용을 계속할 만큼 부모님들의 서포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와서는 이민생활에 다 바쁘다 보니까 아이 기르는 일로 그렇죠. 바빴다가 이제는 아이도 대학을 갔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그중에 제가 와서 한람 선생님 만나서 한국에서도 그 주위의 눈 때문에 못하던 춤을 계속 출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저희가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제일 자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힘든 이민 생활의 여가를 활용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부녀자들도 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민 경력이 짧아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스님 동작하시는 거, 그건 우리 거니까 스님 영어는 못 알아듣더라도 우리가 액션하는 거 보고는 저희 거니까 저희가 잘 감지하고 이게 필링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하시는 거 보고 하면 영어 못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대신 원, 투, 쓰리가 더 귀에 익은 듯 이들은 손과 몸의 놀림이 유연하다. 메리조의 제자들 중엔 미국인들도 많이 있다. I like it because the feeling is so slow and so deep.
and it helps me to slow down because United States is a very fast country, and this is how I slow down. 오늘은 아마추어 춤꾼들의 모임인 팔목단을 가르치는 날이다. 무용연구소의 유일한 남자 학생들이라 신경이 많이 쓰인다. 지난 32년간 베알라 선생으로부터 배운 봉산 탈춤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날이다. 서울에서 탈춤 복장과 각종 도구를 가져와 전문 탈춤꾼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You're up. 메리조 선생은 나이든 남자 제자들이 대견스러운 듯 세심한 지도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민 생활이지만 우리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대한 얼도 좀 배우고 한국의 문화도 좀 배우자는 뜻에서 처음에는 8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름을 팔목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봉산 탈춤에도 또 팔목이라는 그런 춤이 있어서 아주 잘 맞춰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회원들이 아주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 지난 12월 말에 여기 하와이 한인의 주최로 하는 그 경로 잔치 저희가 처음 출전해서 아주 굉장히 기업들이나 참석한 사람들한테 참 아주 좋은 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하와이에서 그 어버이날을 처음 해가지고 또 큰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나가서 하와이 기업들한테 좀 이런 팔목단을 좀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메리조 선생님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어쩌면 더 한국의 멋과 그 맛을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한라베암 여사와 함께 수십 년을 이 하와이 땅에 한국 문화를 심기 위해 노력한 분이시죠. 하여튼 저희는 부끄러운 마음이지만은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인사들로 구성된 팔목단은 교민 행사나 로컬 행사의 감초처럼 초청되어 우리의 전통 탈의 해악을 선보이고 있다. 팔목단은 작년에만 해도 하와이 큰 섬과 마우이 섬에서 열린 대규모 한인 행사에 참가해 교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조상님들이요? 아주 현명하시던 것 같아요. 봉산 탈춤 있을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에어로빅을 발명하셨다고. 야, 몸에 참 좋습니다. 네. 또 매주 토요일이면 한인 사회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2세들에게도 휴일의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비록 어린 학생들이 왜 파란 눈의 할머니로부터 조상의 춤을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메리조 선생은 손동작, 몸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세계 속에 한국을 심고 있는 것이다. 고 연재 베할라 선생이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메리조 선생은 가신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전통 무용의 전수자로 고 연재 베할라 선생 1주년 추모 공연을 1월 28일 이곳 마미야 극장에서 전 문화생과 수많은 교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마쳤다.
메리조 선생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그녀의 생활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그녀의 집 분위기는 이곳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더 고전적이다. 벽에 가득 걸려있는 가면으로부터 한복을 입은 인형들은 한국 문화에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소망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녀의 옷장 또한 수많은 한복들로 정돈돼 있다. 메리조 선생은 지난달 대공연 때 제자들이 땀 흘리며 입었던 한복들을 손수 빨아 다음 공연을 위해 보관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그녀는 한간 오후가 되면 가야금을 뜯으며 한국 전통 음악에 빠져들어 피로를 잊곤 한다.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2세, 3세들에게 전수하고 미국 사회에 우수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다. 지금은 교사직에서 은퇴하여 오로지 한국 전통 무용 교습에만 힘을 쏟고 있는 메리조 선생에게 교포사회는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문화를 이국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60평생의 절반이 넘는 세월을 바친 바라눈의 할머니 메리조 선생에게 감사드린다.